안녕하세요. 이경훈 전도사입니다. 3월 3일 보리떡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 사진을 보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이 깡마르고 벗겨진 진흙덩어리 조각품을 본 친구 장준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건 말이야, 상처야 상처. 휘청휘청거리며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는 조각품. 상처를 싸매는 헝겊도 없이 조각들은 맵산 추위 속에서도 구릿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옷은 상처를 싸매는 헝겊 조각입니다. 옷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를 얻지 않으려고 일꾼들은 튼튼한 질감의 옷을 구해 입기도 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청바지일 것입니다. 지금의 청바지는 너무나 보편화되고 패션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바지의 기원은 거친 노동이었다고 합니다. 16세기경 인도의 뭄바이 지역이었습니다. 천막 전 생산자였던 리아디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1900년경에는 이 원단의 특유하고 강한 질긴 그 특성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떤 가공도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광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작업복으로 유행한 것이 이 청바지였다고 합니다.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빳빳한 천막천으로 재단한 바지의 시초가 이 청바지였다고 합니다. 유대 땅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의상은 양털이나 염소털 실로 튜닉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흰색 튜닉은 에스네파가 즐겨 입었고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북부 지방에선 통으로 된 튜닉에 허리띠를 졸라매면 아주 끝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고 실용적인 의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성읍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에서 유행하는 치렁치렁한 비단 옷과 고급 아마포 튜닉을 걸치면서 부유함을 뽐냈다고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단벌 튜닉, 마치 노동자들이 입었던 청바지 한 벌, 그것도 단벌 청바지 차림이었다가 그 옷마저도 빼앗기고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숨찬 노동과 빼앗긴 일당 임금을 딛고 누구는 사치와 유흥을 누리는 물질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는 청바지 하나 입고 노동 속에서 그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예수님께서는 청바지 차림으로 오셔서 그마저도 화려한 사치로 입은 자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생명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닌 힘없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고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어그러진 세태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재물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정당한 것인지, 혹은 누군가의 것을 가로챈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쌓고 있는 것이 과연 재물뿐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치의 기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의 하루의 삶이 정말 청바지를 입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선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 재물이라면 무엇을 위하여 쌓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며 내게 주어진 많은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